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 메이크업들이 왠지 스윗하지 않나요? 눈이 달콤해지는 두 가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체리핀 립 컬러에 어울리는 핑크, 연보라 무드의 라즈베리 마카롱 메이크업, 오렌지 립에 어울리는 상큼 폭발, 유자 마카롱 메이크업이에요. 프랑스 유명 디저트 브랜드와 콜라보했다는 헤라의 이번 컬렉션을 보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먼저 라즈베리 마카롱을 만들어 볼까요? 핑크와 연보라색을 주로 쓸 거예요. 라벤더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해서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주세요. 이 코렉터는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은데요. 톤 보정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지속력까지 높여주더라고요. 이번 헤라 위고의 빅토르 콜라보 쿠션이에요. 헤라의 대표 제품인 UV 미스트 쿠션에 별, 행성이 올라가 있는 게 진짜 이쁘죠? 우주를 연상시키는 신비로운 디자인이네요. 베스트 제품답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촉촉한데 커버력, 지속력이 모두 좋은 제품이라 피부가 단정하게 정리가 되면서 뒤에 올라올 컬러들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눈썹은 연한 갈색을 사용해서 기본형으로 표현해줬는데요. 파스텔 톤 컬러가 올라가는 메이크업에선 너무 또렷하기보단 살짝 연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 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사실 이 팔레트를 보고 마카롱 메이크업을 결심했거든요. 봄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 컬러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중 핑크 컬러를 눈에 넓게 깔아준 다음 보라색 컬러로 눈꼬리 쪽에 그라데이션을 줘요. 반짝이는 피그먼트 파우더를 언더에 발라서 마치 설탕가루 뿌린 듯한 느낌을 줘봤어요. 마지막으로 연보라 컬러를 얇게 얹어서 전체적인 색감이 있되 파스텔 톤으로 감싸줬어요. 갈색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고 아래로 과감히 라인을 내려서 그려요. 마스카라도 위아래로 꼼꼼히 발라서 눈이 더욱 커 보이도록 했어요. 가장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디저트 박스. 상큼한 향의 로론 향수와 립크레용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립크레용은 발림성이 좋아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치크로 사용했는데 볼에서 과일향이 나서 마카롱의 달콤함을 얼굴에 얹는 느낌이었어요. 적당히 핑크핑크한 컬러라 립앤치크 함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애플존에 발색해주세요. 제게 영감을 준 또 하나의 제품, 루즈홀릭 체리 롤리팝이에요. 체리 폭탄이 올라간 패키지가 정말 이뻤고 무엇보다도 라즈베리 마카롱 색이랑 똑같더라고요. 입술에 굉장히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주름이나 각질 부각도 없어서 탱탱하고 오밀조밀한 입술이 돼요. 이렇게 라즈베리 마카롱 룩은 완성됐어요. 이번엔 유자 마카롱을 만들어 봅시다. 피부와 눈썹까지는 동일하게 해줬어요. 코랄 컬러 섀도우를 가로로 길게 발색한 다음 오렌지 섀도우로 위를 풀어주듯이 그라데이션해서 색감을 확실히 내줬어요. 갈색 마스카라가 더 잘 어울릴 듯해서 꼼꼼하게 발라줬고요. 샴페인 컬러 피그먼트를 눈꼬리 쪽과 눈 앞머리에 칠해서 양쪽이 트여 보이도록 했답니다. 아이라인을 날렵하게 그려서 눈이 아몬드 모양이 되게 했어요. 블러셔 역시 코랄과 오렌지를 섞어서 입 모양과 어울리게 사선으로 발색해줬어요. 마무리는 넘나 이쁜 오렌지 푸딩 컬러. 형광기가 거의 없고 차분하면서도 밝은 오렌지 컬러예요. 이렇게 유자 마카롱 메이크업도 완성됐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고 먹으면 더 기분 좋은 마카롱을 얼굴에 가득 담아봤어요.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경치 좋은 곳에서 차랑 디저트랑 수다 떨고 싶어지네요. 함께 달콤한 디저트 메이크업도 완성해보세요.